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6장인 메밀꽃 필무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의 메밀꽃 필무렵입니다. 자, 이 메밀꽃 필무렵도 이제 1936년 작품입니다. 메밀꽃 필무렵. 1936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셨던 이호석의 이제 작품이고, 상당히 이제 원초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신미한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원초적 세계에 대한 신미한 아주 깊이 이제 보는 눈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주체와 자연의 일체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서정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정소설. 이 작품은 서정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서사적 요소죠. 그래서 서사적 요소를 이것을 음악적, 그다음에 회화적 디자인 등, 음악적이고 회화적이고 디자인 등, 이런 그 서정적 요소와 결합을 한다. 그럼 이제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가 일제치 아주 1930년대 작이니까, 일제치한데 이렇게 막 메밀꽃 필무렵이라든가, 사랑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을 비켜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은 상당히 시적인 어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적 수필의 경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적 수필의 경지. 그냥,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적 수필의 경지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제 극찬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밀꽃 필무렵은 이제 보통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메밀꽃 필무렵에. 자, 이 작품의 그 시간적 배경은 당연히 시간적 배경은 어느 여름 장날이죠. 어느 여름 장날. 장을 마치는 거죠. 파장 무렵이에요. 파장 무렵. 그걸 이야기하고요. 약간 이제 밤의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 작품의 이제 공간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봉평 장터입니다. 봉평 장터. 그래서 낮의 어떤 그런 현실 공간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평에서 이 대화로 가는 70리 산길에서 이제 이 봉평에서 정확히 말하면 대화라는 곳으로 가는 그 70리 산길이죠. 자, 이것이 공간이죠. 여기 등장인물 아주 쉽죠. 등장인물은 당연히 허생원이 나와요. 허생원. 그다음에 동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선달이 나옵니다. 이렇게 싹세 사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허생원은 이제 당연히 주인공이고 동희는 아들의 의미로 나오죠. 이 조선달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허생원의 꽁피당트라고 그래요. 꽁피당트. 현대 희곡론을 공부하셨으면 배우셨겠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친밀한 인물을 가리켜요. 친밀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에서 컴피던트가 확신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불어식으로 읽으면 꽁피당트인데 친밀한 인물 또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촉매적 인물이라고 돼요. 뭔가를 촉매시킨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허생원과 동희와 조선달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어디야? 6장의 그 앞에 사진 나오는 걸 보세요. 한국 소설사에서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 나왔죠? 위장된 수능주의. 자, 여러분 위장된 수능주의라는 말 있죠? 6장 그 앞에 설명해. 자,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위장된 순응주의가 뭔지 아세요? 일종의 친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일. 순응한다, 따른다는 거죠? 근데 위장에 가짜로. 그래서, 친일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928년 도시와 유령으로 등단했고, 이 동반자적 특성에다 밑줄 쳐보세요. 동반자 작가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동반자 작가라는 것은 카프의, 일종의 이제 가입은 하지만, 아주 그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작가예요. 열심히 활동은 하지 않아요. 그걸 동반자 작가라고.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 이 산이 아닌 게 미? 하고 내려가죠? 이게 동반자 작가예요. 아,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은 하지 않죠. 그래서, 프로문학의 진영에 이목을 끌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런 동반자 작가적인 작품이 노령 근혜라는 작품이 있어요. 초기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메밀꽃 필무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등석과 배에 보면 1등석과 3등석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이야기하는. 배를 가지고. 자, 그런 작품이 노령 근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회는 아홉 사람의 모인 모임이란 뜻이에요. 구인회. 아홉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었다 해서 구인회라고. 제가 이제 공구학번 여러분 한참 선배죠. 분들도 강의를 했었는데, 공구학번. 제가 이제 2008학번이고 제가 국문과에 가자마자 다음 해에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강의를. 근데 이 공구학번 제가 이제 모임을 구인회라고. 공구니까. 지어드린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 구인회는 아홉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홉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향토적이고 이국적이고 에로틱한 모티프를 시적인 문체로 승화시켰어요. 우리가 승화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오를 승자에다가 이제 대로 하자인데 이걸 수블리메이션이란 말 써요. 수블리메이션. 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수블리메이션. 승화. 좀 더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조지훈의 승무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조지훈의 승무에 보면. 그래서 이 별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수블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승려가 춤을 추면서 내 번뇌를 이 승무 속에 날리는 거죠. 그래서 별빛이라고 한 거거든요. 자, 대표작은 쭉 나오는 건 보시면 돈은 돼지돈자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 메밀꽃 필무렵을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거기 보면 134쪽, 뭐 간단하게 보죠. 134쪽에 보면 이제 처음에 여름장이라는 애시당 쪽 글러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 그래서 시작 부분인데 일종의 봉평, 거기 써놓으세요. 여름장 위에다가 장터의 회화적 묘사죠. 그냥 묘사가 아니라 회화적인 묘사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등줄기를 후국 볶는다. 이렇게 나왔죠. 등줄기를 볶는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써놓으세요. 장사하기 힘들다. 장사하기 힘들다.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돼요. 하여튼 작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제가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거기 이제 136쪽을 보세요. 136쪽을 보면, 136쪽. 그래서 이제 허생원은 계집가는 연분이 멀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얼금뱅이 상판을 쳐, 그러니까 막 얼굴이 얽혀 있다는 거죠. 얼금뱅이라는 게. 그다음에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그러니까 반에 살았는데 그랬다는 거죠. 흉지집을 생각만 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흉지집 문을 들어서서 술자석에서 짜장. 짜장은 밑에 우리가 먹는 짜장이 아니에요. 이 짜장은 정작, 과연 이런 뜻입니다. 밑에 써놨죠. 10번에 동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기다 왼쪽에 있었어요.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 이 대화체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라고. 그래서 이런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를 통해서 뭘 하느냐? 바로 속도감을 부여한다. 빨리빨리 대화를 가는 거죠. 속도감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다리 충주집에 대해서 이제 허생원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아까 충매적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거기 그 139쪽을 보세요. 139쪽. 139쪽에 이제 보면, 거기 X라고 써졌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장면, 거기 쓰세요. 혹은 화제 전환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약적 제시를 말하기. 텔링이라고 합니다. 텔링. 자, 요약적 제시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보여주기죠. 보여주기는 영어로 뭘까요? 쇼잉이죠. 쇼잉. 보여주기, 쇼잉, 말하기, 텔링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뭐 다른 건 이 작품에서 여러분 아 생각이 안 난다면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자, 141쪽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끝나요. 이 메밀꽃 필무렵은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자, 141쪽을 보면 거기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줄인가요? 다른부터 시작해서 다른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보면 거기서 하나 둘 네 번째 줄 숨이 막히 하였었다.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다섯 줄 정도 내려가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 뭡니까? 이 조생원, 허생원과 그런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 허생원과 그런 그 처녀죠,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상징적으로 써놨어요. 한번 볼까요? 달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나왔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이 짐승 같은 은이라는 건 짐승 같은 이에요. 그 다음에 달의 숨소리. 자, 이 숨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이죠. 청각 들리는 거죠. 짐승 같다는 것은 보이는 거니까 시각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나오고요. 홍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달에 풀게 젖었다. 이 옥수수 잎새는 여성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잎새, 달 이런 건 다 여성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룻밤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돌려서 표현한 거죠. 산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이게 흐뭇한입니다.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다는 거죠. 나왔죠.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는 뜻이에요.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한번 했죠. 시적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소설은 소설인데 이게 시 같기도 하고 수필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시적,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시극이라고 하잖아요. 극은 극인데 시와 같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시극.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포에틱 드라마라고 하죠. 포에틱 드라마.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시극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세요. 극인데 시 같아. 그래서 포에틱 드라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시적인 수필의 경지다. 라고 하고요. 이 부분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을 이제 서정적 순간이라고 그래요. 서정적 순간. 순간이라고 하고, 자연과의 교유. 합일의 순간. 자, 근데 이게 자연과의 교유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순간을 대신하는 묘사다.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순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동희가 왼손잡인 걸 보고, 아, 이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이 아들과 이제 동희와의 그, 이거는 145쪽을 펴보세요. 145쪽입니다. 145쪽에 보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있죠. 그래, 모친은 애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갓나죠.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라고 생각 중인데요.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아들과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여기다 써놓으세요. 아들과의 우연한 만남. 145쪽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과의 우연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우연해. 그러니까 소설의 개연성. 획득, 실패죠.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일, 있을 법한 일. 있을 법한 일이죠. 자, 그런 걸 실패한다는. 또 이제 왼손잡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부자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자 관계임을 상징해요. 거기 보면, 보세요. 146쪽을 볼까요? 146쪽. 거기 보면, 밑에서 한 셋째 줄 정도 보세요.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찍은 채찍이에요.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밑에 나오죠? 아둑신이. 어둠의 귀신을 뜻하는 방언이라고. 눈이 와도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사람. 눈이 어둡든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헷갑고, 헷갑고는 가볍고예요. 방울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다. 결국 이제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147쪽을 보십시오. 147쪽으로 가보면 이제 이 작품 해설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 서정, 그 이효석은 서정적인 작가죠. 동반자 작가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정소설 작가로 이제 돌아섭니다. 근데 이제 1928년부터 1933년까지 5년 동안은 사회주의적인 색채, 이런 띤 작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노령 그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 다음에 도시와 유령.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1933년에 돈, 아까 돼지돈자라고 그랬죠? 돼지, 이게 이 돈자, 이 머니 할때 돈자가 아니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이걸 위장된, 아까 다시 복습입니다. 수능주의 작가다. 그래서 위장된 수능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 농민의 실생활과 식민지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현실을 비켜쓴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인간과 자연의 교육이라든가 동반자 작가의 서정소설 작가 이런 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150쪽으로 넘겨보세요. 150쪽으로 넘기시면. 자, 150쪽에 이제, 아까 서정, 거기 좀 설명할게요. 서정소설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냥 공간에 쓰세요. 150쪽 공간에. 자, 이것은 별로 서사성과 서정성이 합해져 있다는 거죠. 자, 서정성은 시에서 그러는 것이고 서사성은 소설에서 그런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합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특히 이제 군더더기 없는 치밀하고 완결성 높은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분위기와 모든 소재를 바로 시적인 경지로. 승화, 아까 수브리메이션 이야기했죠? 승화시켜서 주체와 자연의 융합. 그다음에 일체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할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섯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 문제. 자, 첫 번째는 이 허생원이 봉평의 장에서 파는 거,
걸어놓고 파는 거죠. 자, 이 봉평장에서 파는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피류, 드팀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옷감 종류입니다, 옷감. 이 허생원이 이 옷감을, 거기 보면 134쪽에 밑에서 네 번째 둘러보세요. 드팀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드팀전이라는 게 옷감을 가리킨다. 자, 2번은 허생원은 누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누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때문에 동의와 충돌하게 됐냐? 그 마음 때문에 동의와 충돌하게 되는가? 당연히 충주집이죠. 충주집. 충주집이라고 썼어요. 여기 보면 이제 충주집과 관련된 게 나오죠. 거기 그 136쪽에 보시면 네 번째 줄인가요? 다섯째 줄이네. 충주집 문을 들어서서 술좌석에서 동의를 만났을 때는 뭐 이렇게 나오죠. 화가 나버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허생원과 한평생을 동고동락한 짐승. 당연히 뭐겠어요? 당나귀죠, 당나귀. 이게 당나귀예요. 거기 이제 그,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도 그랬지만, 거기 146쪽에 나왔었죠? 밑에 다섯 줄,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이 나귀가 당나귀예요. 자, 네 번째는, 허생원과 함께, 그, 밤길, 걷는 인물. 당연히 세 남자가 나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조선달과 동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허생원과 동이의 특별한 관계. 암시해주는 유전적 특징.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아까 지금 끝에도 왼손잡이란 말이 계속 나왔었죠? 이게 이제 허생원도 왼손잡이고, 동이도 왼손잡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밑에다 깔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이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선. 책에는 안 나오니까 좀 써놓으세요. 자, 이걸 이제 깔고 있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들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언더플롯이라고도 하고요. 구성의 아래 있다. 복선. 또는 포시에도잉이라고 그래요. 포시에도잉. 앞에다가 그림자를 놓는다는 거죠. 복선을. 포라는 게 앞이란 뜻이고, 쉐도잉이 그림자를 그리운다는 거예요. 구성, 플롯이 구성이죠? 구성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선이다. 우리가 이 소나기에서 나는 보라색이 좋아 그러죠? 터울에서 온 소녀가 나는 보라색이 좋아. 자, 이건 소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바로 복선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뭡니까? 소년과 놀러 갔다가 이제 결국은 비를 쫄딱 맞고 이제 그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선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